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500만 원대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예, 재즈 베이스고요. 덕베이스는 항상 이렇게 재즈 베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즈 베이스 위주로 리뷰를 남기는 것 같아요. 이 악기는 이제 윌킨스라는 악기고요.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, 이 악기 만드는 팻 윌킨스라는 사람은 피니쉬의 장인으로 되게 유명하고요. 미국 내에서 어떤 모든 악기, 하이엔드 악기 피니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완성 기간, 주문해서 완성하는 기간까지 7개월이 소요되었고요. 실제로 보시면 악기가 되게 깔끔합니다. 그 엘더 바디의 플레임 메이플 탑. 그래서 엘더 바디의 어떤 중저음과 플레임 메이플 탑의 어떤 밝음, 그거를 조화를 시켰고요. 하드웨어도 이제 골드로 해가지고 약간 이 탑과 그런 어떤 매칭 같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. 실제 무게는 4kg 초반대로 되게 가볍고요. 5연 베이스지만 넥쉐입이나 이런 게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. 이 제작자 팻 윌킨스가 이제 체구가 작고 손이 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9mm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주했을 때 느낌은 18.5mm 같은 되게 편안한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판은 이 실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다크 로스티드 플레임 메이플 지판이에요. 가지고 일반 메이플적인 그런 소리보다는 조금 더 그 에이지된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진짜 메이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이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피니쉬가 역시 이 회사 그 이미지 같게 피니쉬가 되게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막 일본 악기처럼 굉장히 정교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떤 색감이 되게 이쁘고 연주했을 때 그 어떤 밸런스나 무게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재즈 베이스 5현을 좀 찾는 분들에게 샤도스키 뉴욕 커스텀 같은 게 굉장히 비싸고 메트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지만 약간 핸드메이드 느낌보다는 되게 그 안정화된 그런 베이스라면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좀 나만의 베이스를 좀 갖길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악기가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목재 같은 게 굉장히 좋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넥 뒷면을 보더라도 이게 이 피니쉬가 허니버스트 그 약간 느낌을 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뻐요. 헤드 부분도 되게 이쁘고 이 마감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디 뒷면, 그다음에 정면부, 험캐슬링 픽업으로 해가지고 노이즈가 없고 투밴드 스타일로 예, 그 일단 액티브 패시브 전환 되게끔 보통 윌킨스는 오드리 프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악기는 액티브 패시브 전환 되고 그런 가성비를 아주 잘 활용한 악기입니다.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두툼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실용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재즈 베이스를 조금 선호하는 분들에게 500만원대에서 커스텀된 악기이고 또 국내에는 한 10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습니다. 희소성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악기도 이쁘고 예,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테스트해 보시고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또 구입해 주셔서 덕베이스와 인연을 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